안녕하세요. 젊은 이슈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의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밀었다는 토끼 머리띠는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태원 골목 내리막길에서 토끼 머리띠를 낀 남성 여럿이 밀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해당 가해자로 지목받던 D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나의 얼굴이 다 털렸고 지인들이 보고 오해할까봐 글을 올린다. 나와 친구가 이태원 압사 사건의 가해자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그날 토끼 머리띠를 하고 이태원에 간 것은 맞지만 사고가 일어난 당시에는 이태원 현장에 없었고 증거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를 가해자로 간주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겠다. 오해할 수는 있지만 마녀 사냥은 그만 멈춰달라라고 전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털린 D씨가 가해자인지는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영상에서 밀라고 소리쳤던 남성과 머리띠 색깔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